있으니까 어떤 진실에 맞게 어떤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가 어떤 역할을 해주니까 그게 드라마적인 재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마의 핵심이 되는 민중국의 살인사건, 혜성의 증언으로 죗값을 치르게 되는데, 사람을 죽인다 그랬지! 딸년이 10년 전에 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 나대서 죽는 거야. 이렇듯 드라마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중국의 살인사건 에피소드에 숨어있는 실제 사건은 뭘까요? 먼저 민중국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혜성의 목을 조르는 이 상황은 정남규는 지난 2006년 체포된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재판도 중 증인석으로 돌진해 증인을 해치려 한 사실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실제 사건 모티브는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에요. 수감된 민중국이 10년 동안 증인 장혜성의 보복을 계획하는 장면인데요. 지체장애 여성 보복 살해 사건의 용의자, 14년 전 자신을 신고한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네요. 작가는 나날이 늘고 있는 증인 보복 살해의 문제점을 착안한 겁니다. 그리고 넘어뜨릴 다섯 번째 실제 사건 모티브. 지난주 방송된 혜성의 어머니를 해치는 민중국의 잔인했던 살해 수법과 증거 조작의 행위입니다. 이것 또한 작년에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의 불만의 16시간의 진실편에서 나온 사건에서 힌트를 얻은 것인데요. 그렇군요. 화재 사건은 범죄의 증거가 함께 타버리기 때문에 방화와 사건을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참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편해. 저번 주 방송 나갔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제대로 악마의 모습을 보여줬죠. 죽였죠. 네, 우리 혜성의 어머님을. 어쨌든 저는 이제 복수의 화신이니까 굉장히 그 감옥에서 10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진짜 민중국이라면 보복살인을 생각을 하셨겠어요? 질문이. 자, 눈빛이 잠깐 변해요. 사회와 용선대. 지금 민중국에 빙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와. 인간의 이 어떤 그런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의 리얼리티는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너목길에 숨겨진 실제 사건은 혜성을 노리는 민중국의 문자 협박인데요. 아, 진짜 협박했네. 이 장면은 씨는 보낸 문자대로 자신을 고소한 강 씨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당시 2012년 조선족 남성이 옛 동거녀에게 위협적인 협박 문자를 보내고 보복 살해한 것과 유사합니다. 예전보다 그 한 3배 정도 더 이상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경찰청 통계를 봐도 드라마와 같은 보복 살인 사건이 지난 5년 동안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증언 이후 혜성은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 신발을 두고 2인분의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 등 보복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혜성의 행동은 일부 증인들의 모습일까요? 과거에 충격적인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이 10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통상 이제 그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현재도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거죠.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처벌이 강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알아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겁니다. 또한 드라마 너목들에서는 국선 변호사의 직업을 묘사하며 기존과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럼 국선 전담 변호사라는 그런 변호사 얘기는 처음 드라마상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회에 그런 안 보이는 부분들을 위해서 좀 뛰시는 분들이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지금 드라마 찍으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면접 보는 사람들이에요? 에이 다는 아니죠. 그 면접 3일 동안 본다고 하니까 요거 3배만큼만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정말 과거와는 달리 최근 국선 변호사의 지원율이 증가한 걸까요? 정소연 국선 변호사를 찾아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실제로도 좀 높습니다. 최근에는 10대 1까지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무죄라고 잡아댈래? 아니면 유죄 인정하고 반성할래? 일부 잘못된 행태를 꼬집으며 변화된 국선 변호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너목들. 실제로 국선 전담 변호사분들이 의뢰인분들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일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저의 전담 이제 변호사분이 진심으로 믿어줘야 되는데 제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준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많이 억울하고 좀 답답했어요. 이전에도 뭐 법정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많았었는데요. 여느 드라마보다 이 드라마가 제일 사실적인 것 같아요.
우선은 되게 세세한 것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썼더라고요. 이제 기록부대 잘 쓰는 연필이라든지 뭐 골목 이런 것도 세세하게 많이 했었고 로드뷰나 이런 걸 봐서 사건 현